고마우신 형제 여러분, 이 땅의 감로법을 널리 펴 부처님 정법이 영원히 머물며 결례와 국토를 법성 광명으로 빛낼 것을 굳게 서원하옵니다. 아마 이와 같은 서원을 바란 사람도 이 세상에 그리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에는 얼마 전에 보니까 일본 나라의 진리 광명이 가득히 퍼지기를 기원하는 그런 서원을 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은 바로 그분네들은 자기네 나라를 가장 완전한 나라, 세계에서 어떤가라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일본적인 애국심이 그와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만은 우리 형제들은 우리 이 땅뿐만 아니라 온누리의 부처님의 정법 광명이 충만해서 모든 국토 모든 중생이 번야바라밀 광명으로 자제를 회복하는 그 원을 세운 점으로 봐서 정말 고맙고 고마운 우리 바라밀 형제들이다, 허법바론 형제들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형제 여러분들은 요새 새벽에 불교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5시 50분에는 고승열전이라고 그래서 여러 근대의 선지식인들에 관계되는 다큐멘터리가 입체낭독의 형식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을 저도 종종 듣습니다만 요새는 저의 스승님, 저의 신임에 관해서 아마 한 20일까지는 채 안 될 거고 막 거기에 가까이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거기다 보니까 어찌 요새는 며칠 동안에는 제가 출가하던 제가 신임을 찾아가던 그때 얘기가 나와 아마 오늘 한 사흘째 나와서 끝날 줄 알았더니 안 끝나고 아직도 안 끝나고 제가 처음 저를 찾아가실 때, 처음 저희 신임을 찾아가실 때, 물론 불법을 알고 간 것도 아니고 불법을 배우려고 간 것도 아니고 더욱이 출가할 뜻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장부가 되자면 참선은 구경이라도 해야 한다, 석 달은 적어도 구경을 해야 한다, 그런 말을 하랄까 유혹에 빠져서 찾아간 젊은 사람에게 대짜고자 꿈도 없고 생각도 없을 때 그대의 본래 면목이 어느 곳에 있느냐, 꿈도 없고 생각도 없는 그때의 너를 내놔라 하고 들어대셨던 저 때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요새의 방송입니다만은 건방질 대로 건방지고 어디다 내놔도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칠 그러한 제 때입니다만은 두 말 안 하고 처음 찾아간 사람에게 불법이 어떠니 교학이 어떠니 무슨 말 없이 대뜸 들으려는 꿈도 없고 생각도 없는 이때 너의 본래 면목 내놔라 하는 데는 찔끔한 게 아니라 콱 맥혀버렸어요. 매일 아침은 가서 예배드리고 그를 가는데 이번엔 가서 한마디 하리라 하고 갔지만은 갈 적마다 무참히 그거 생각이 아니고 무엇인가 찢겨놨던 생각이 납니다. 7일 만에야말로 벨르고 벨러서 이번에는 한마디 하리라 하고 벨르고 들어갔었는데 그때는 저를 쳐다보지 않으시고 붓에다가 먹을 묻혀가지고 글씨를 쓰시다가 벼랑간에 붓끝을 제 코끝에다 들이대고 일러라 일러! 네가 뭘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여기 내놔봐라! 하는 소식입니다. 확 주저앉아버렸어요. 참 처참한 모습이 돼가지고 아무 말 못하고 그 점은 정말 지가 생각하기로 천하에 두 번 겪지 못할 비참한 꼴을 당하고 거기서 이제 물러나와가지고 그 대신 하나 아는 건 있습니다. 원래 이 도리가 생각도 꿈도 아닌 세계의 소식이다. 나는 꿈과 생각, 생각 가지고 뭘 알라고 그러고 생각 가지고 뭘 이루려고 그러고 생각 가지고 뭘 얻으려고 그랬다. 이 문중은 생각으로 뭐 하는 문중이 아니다. 생각을 넘어선 또 하나의 세계에 대한 체험 없이는 여기는 입을 벌리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쫓겨나고야 비로소 알았어. 그때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그런데 여기 불광에 와서는
여기 문간에 들어서면서부터 다 해결하는 사람들이 마하바냐 바라밀 외는 소리를 듣고 있을 때 마하바냐 바라밀 이돌이야말로 꿈도 없고 생각도 없을 때 근원적인 실자에 말로 해서 허물이 될지도 모릅니다만 말이 바로 꿈도 없고 생각도 없는 거고 바냐바라밀 생각이 꿈도 없고 생각도 없는 것이고 원래 그랑 일체 분별이 끊어진 돌이라 우리 형제는 정말 수승한 법문에서 최상의 법문을 배우고 믿고 닦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불강 형제들 호법 발언하신 형제들 여러분의 수승한 인형을 정말 머리 숙여 공경하고 다시 우러러 보이는 것입니다. 저에게 건의를 찾아왔던 몇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불법문 중에 들어와서도 그저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보다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소원 성취를 할 것인가 하는 세속적인 생각과 그 방법의 연장으로서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염불을 하고 독경을 하고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줄곧 만납니다. 물론 그분들은 불강에 잘 오시지 않은 분들이 불강에 왔으면 처음부터 바냐바라밀을 들었을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면 의심이라도 났을 거예요. 의심이 나면 누구에게든지 물었을 거예요. 불강에 와서 바냐바라밀을 대하였다면 불법 수행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이 알고 있지 않겠는가 알았겠지 않았겠는가 그런데도 다들 몇 년씩이나 절에 댕겼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그걸 몰라요. 죄 많은 중생 그것이 시작이고 그 다음에 자비로 보시어서 저희들의 기원을 들어주셔서 대자비 세존이시여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붙더라고. 불법 배운 것이 아니라 세간적인 생각의 연속이 부처님이 어떠신 어른이시며 부처님의 법이 무엇이며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기도 성취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그러한 태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생애의 문에서 그 해결까지 그 책을 여러 권 준비해 놨다가 그런 사람이면 제가 그걸 주면서 여기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강 말을 해놨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는 데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를 하고 가보라고 제가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몇몇 형제들은 우리 불강 형제들 가운데서도 바냐바라밀에 대해서 입으로 외우면서도 그 참뜻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무슨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만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을 몇 분을 만났어요. 기도는 대리 감정이면 안 된다. 미움과 원망과 슬픔과 어두운 마음이면 안 된다. 그것은 불강에서 항상 외우고 있는 말이니까 기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리 감정 버리고 미움과 원망과 슬픔과 어두운 마음을 버려야 한다. 항상 그러니까 그거는 다들 이해하고 계신데 그에 앞서서 바로 내 생명 마하바냐 바라밀 내 생명이 범부 생명이 아니라 육체 생명이 아니라 죄를 짓고 허물을 범하고 어둠을 감고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바로 진리의 태양이 밤낮 없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진리의 태양이다. 완전무게는 진리공덕, 완전무게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완전무게는 부처님의 우실력, 넘치고 있는 바냐바라밀 진리, 그것이 바로 나의 생명의 진실이다. 원래 모습이다.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장애가 있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구름이다. 실로 있는 것은 아니다. 있는 것은 푸른 하늘, 빛나는 태양, 넘쳐나는 대자비의 우실력, 바냐바라밀 생명 이것뿐이다. 장차 얻을 것도 아니고 은혜에서 이루어질 것도 아니다. 이미 주신, 이미 있는 나의 현재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기에 나를 불자라고 한다. 이 불자로서의 기본적인 믿음인 내 생명 바냐바라밀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 이것을 잊고 있다라고 바냐바라밀을 이음할 때는 바로 이 빛나는 태양 넘쳐나는 자비 걸림없는 우실력 이것이 내 생명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라 이것이 크게 소리치고 있는 거라 이 진리가 큰 광명으로서 나타나는 거라 바냐바라밀을 이음할 때 이렇게 일체 제불과 함께한
일체 재불의 근원인 일체 불불사의 원천적인 진리인 반야바라밀이 대광명을 놓고 있는 거라. 반야바라밀을 예음할 때 광명이 놓아지고 반야바라밀을 생각할 때 그 위실력이 생각 가운데서 용솟음 치고 있는 거라. 이걸 잘 읽고 있는 분들을 그 은혜를 몇 분을 만났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에게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몰라서 미안합니다만 바라밀의 음성은 뭐 하는 거야? 저는 좀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 형제들 이 땅에 감로법을 널리펴 부처님의 정법을 영원히 머물기를 그리고 결해와 국토를 그리고 온 우리 중생을 진리 광명으로 넘쳐나게 하는 이 서원을 세운 형제 여러분 우리들은 다시 없는 수승한 법문 가운데서 우리의 금생을 닦고 빛내고 있다고 자신을 가집시다. 긍지를 가집시다. 며칠 전에 왔다 나오는 형제들은 어느 스님을 찾아갔더니 참선을 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참선을 하기로 마음먹고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선을 하고 반야바라밀이라고 어떠냐 그러니까 머뭇대고 말을 하지 않아요. 반야바라밀은 참선을 통해서 밝혀진 세계 그게 반야바라밀이에요. 참선을 통해서 밝혀진 궁극적인 진리의 세계 원천적인 부처님의 세계 그게 반야바라밀. 대개 반야바라밀을 지송하면서도 반야바라밀의 참된 위덕을 잊고 있는 사람들이 개중에는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들이 육체 생명이다, 범부 생명이다, 한계 조건 속에 갖춰진 생명이다, 유한 생명이다 알고 있던 그런 생각, 거기서부터 탈출해서 진실한 자기 생명에 돌아가자 하는 그 수행이 참선이라. 그 수행을 통해 가지고 필경 밝혀진 부처님의 세계 그게 반야바라밀이에요. 그러게 어느 조사 신문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전등록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어떤 게 부처님입니까? 대답이 마하반야바라밀. 어떤 게 법입니까? 마하반야바라밀. 어떤 게 해탈의 법입니까? 마하반야바라밀. 뭐라고 묻든지 평생을 마하반야바라밀 하고 가르쳐 주시던 조사가 계십니다. 우리 형제들 반야바라밀 일체 재불 위실력 재불의 서원 재불의 자비야 바로 내 생명을 함께하고 있는 반야바라밀 이 진리에서 첫째 마음을 항상 밝혀 있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사람이 예언하고 하행하는 곳에 진리의 광명이 넘쳐나고 위실력이 넘쳐나서 장애는 소멸되고 평안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밝아지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형제들이 반야바라밀을 통해서 내가 불자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을 닦아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부처님께서 주셔서 부처님은 처음에는 나는 부원부고 부처님은 부국토에 따로 계신 줄 알았더니 이제 알고 보니까 부처님은 내 생명과 더불어 내 생명으로 지금 현재 계시다. 저는 그때 그런 때 쓰는 용어로서 영원한 현재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영원한 현재로 과거고 현재의 미래로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진 그러한 상태로 부처님은 내 생명으로 머무시다. 우리는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용기로서 이 걸림의 실력을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국토 가운데 실현할 것을 마음속에 다짐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